국내 화장품 업계의 중견회사인 코리아나 화장품의 CEO 유상옥 회장. 보통 사람에게는 특별해 보이지만 화장은 그에게 있어 철저한 비즈니스의 순간일 뿐이다. 30년간 화장품 업계에서 외길 인생을 걸어온 유상옥 회장. 인재의 육성이 기업의 성공 열쇠라는 믿음. 인재가 기업을 키우고 기업 속에서 인재가 자란다는 기업 철학. 유상옥 회장이 말하는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에 대해 들어본다. 그럼 지금부터는 단순히 화장품을 만드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코리아나 화장품의 유상옥 회장님을 모시고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좋은 강연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상옥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이 학교를, 고려대학교죠. 오랫동안 많이 다녔는데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세상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 플러스가 되고 행복한가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세요? 아니, 불행하세요? 행복하죠. 내가 행복하다 생각하면 행복한 거고 공연이 괜찮은데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면 불행하는. 근데 저는 행복을 나누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더라 그 얘기를 제 경험을 통해서 주로 이론적인 이야기는 교수님들이 하고 또 책에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경험담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도 교육적인 의미는 있지만 경험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소년시대에 제가 고향이 충청도인데 서울 가서 공부해가지고 은행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서울 와서 상업고등학교를 다니고 제가 덕수상고를 이제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취직전선에 나섰는데 은행에 다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는 은행에 들어가기 쉬운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인원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은행에 들어가는 꿈은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동아제약이라고 하는 회사를 공채로 시험을 보고 입사를 했습니다. 또 기왕에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해서 이 회사의 책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시키지 않는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연구를 해서 하고 또 경영층이라고 하더라도 현대적인 경영 공부를 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업 발전을 하는데 앞장서 달라 이런 그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자 하면은 뭐 사원에서 과장, 부장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잘 먹혀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하고자 하는 또 내가 기업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일을 경영층에 잘 반영을 해가지고 기업을 키워나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라미 화장품이라는 걸 인수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회사가 보니까 동아제약에서 사원을 간부를 내보내가지고 경영을 했어요. 근데 한 2년여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화장품 회사 한다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적자는 많이 나고 아주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동아제약에서 영업상무로 열심히 뛰어다닐 때인데 당신이 가서 그걸 좀 어떻게 기사회생을 시켜라. 그래서 그런 명을 받고 사실 화장품 산업으로 갔거든요.
화장품에, 남이 화장품 가가지고, 10년을 딱 했습니다. 한 몇 년 동안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자금도 없어가지고 매일 부도 상태인데, 그런 회사를 끌고 제품 개발하고, 판매망 확충하고, 종업원 사기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 동안에 상장법인 정도의 회사로 키워놨죠. 내가 생각을 달리 한 거가, 오나가 일을 주어줬을 때 열심히 그동안 해왔지만, 30년을 일했거든요. 일을 안 주어지니까, 그러면 내가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창업을 결심하고, 그러면 어느 업종을 하느냐, 한 것이 결국은 화장품을 10년은 경험이 있으니까, 화장품 산업을 시작을 해서, 제가 코리아나 화장품을 창업을 했는데, 그거가, 55세에 했으니까, 그래서 후에 그 회사가 잘 됐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여러분들 책을 하나씩 받았습니까? 이 책이 재밌죠? 나는 60에도 화장을 한다. 그런 책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은 이게 1권이고요. 그건 다섯 번째 책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글 쓰는 사람이 돼가지고, 수필을 쓰기 시작을 해서, 이 책은 그, 내가 60세 될 때, 60에도 화장을 한다. 그런 책이죠. 지금 제 얼굴에 화장을 한 것 같습니까? 지금 저 밖에서 뭐 자꾸 하라고 해서 이제 발랐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화장품 회사 CEO니까 화장을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남자분 화장하세요? 안 하시죠? 아침에 스킨 안 바르셨어요? 발랐죠? 그거 화장이에요. 네. 여성이 가장 행복한 시간 오는 시간인 줄 아세요? 여기 여성분. 모르시죠? 화장하는 시간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뭐, 이래가지고 쓰면서 화장하는 시간이 여성들은 잡념도 없고 내가